지난주 지난 강의에서 불교를 끝마쳤습니다. 힌두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힌두교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히 불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내친 김에 동양 종교를 좀 더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강의는 도교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 강의로서 동양 종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종교로 들어가서 이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 이야기들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유교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인은 어진단 말인데 인자하다고 말할 때 그 인자하다는 그 인자입니다. 한문자 한자 인자를 생각하면은 사람 인면에 이자를 쓰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자를 써놓고 그 옆에다가 1, 2, 3, 4 하는 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도덕, 사회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사회윤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유교에서는 사회윤리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유교가 윤리냐 종교냐고 하는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유교는 사회윤리지 유교가 종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자의 중심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지러워야 된다. 그 다음 개념은 군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덕군자라고 하는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아시아에서는 군자라고 하면 이것이 이상적인 인간상인 것입니다. 군자의 반대는 소인입니다. 작은 사람. 제가 소인이 돼서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런 것은 참으로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군자 같으면은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일을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관용으로서 다 무시해버리고 지나갈 텐데 나는 소인이 돼서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고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군자의 반대는 소인 또는 소인 대신에 필부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필부도 이제 그 소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개념은
예의라고 할때 쓰는 예자입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교에 있어서 인간의 그 실제 행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는 그 예절인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예절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륜이라고 해서 사람이 지킬 다섯 가지 그 윤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륜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군신 의리, 왕과 신한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신하는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왕은 신하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서 신하가 나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왕은 신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자 친애, 부친과 아들은 친애가 있어 친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엔 부부 분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현대 윤리에서는 맞지 않는 윤리지만은 옛날 유교의 윤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남녀 동권이라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꼭 같이 서로 존경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분별을 해야 된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은 장유 차서. 장은 노인이란 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유는 나이 어린 사람. 그게는 차서가 있어야 된다. 등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높고 젊은 사람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은 노인을 존경해야 되고 노인을 대접을 해야 된다. 젊은 사람은 노인을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는 잘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서양 윤리와 동양 윤리의 차이점인데 동양에서는 노인을 존경합니다. 왜냐고 할 같으면은 노인은 약하기 때문에 노인을 동정해서 대우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평생을 통해서 쓴맛 단맛을 다 보고 그랬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그 지혜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노인들을 찾아가서
노인들에게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그잘 설명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개인의 실력주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왕성하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노인들은 이미 신체가 쇠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 나온 모든 일에 대해서 빨리빨리 배우지만은 노인들은 새로 나온 일에 대해서는 잘 빨리 배우지를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사이는 컴퓨터가 나오고 셀폰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친숙하고 셀폰에 친숙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그것을 배워서 하려니까 이제 대개 늙으면은 사회적인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가까이에 친구들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잘 배울 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도 많고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은 노인들은 그러한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저 컴퓨터를 해도 기본적인 몇 가지만 배워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셀폰도 그저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지, 거기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식이 많지만은 노인들은 지식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식은 많지만은 지혜는 노인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양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존중하는 것은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지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식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0세라고 합시다. 동양에서는 50세 사람이 나는 지금 나이가 50세입니다 하면은 상대방이 어느 모로 보든지 60세의 어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예의가 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내가 지금 50세입니다 하면은 당신은 어느 모로 보더니 40세의 청년으로 보이지 그렇게 늙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예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상대방을 나이가 많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예의가 되고 서양에서는 상대방을 보고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하면은 욕이 되고 그것이 나이가 적게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반대로 상대방을 보고 나이가 젊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욕이 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도 철없는 청년으로 보입니다. 철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의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웬만큼 든 사람들, 특히 여자들에게 그것이 더 심한데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동양 사람, 동양 여자들은 나이가 웬만큼 들어도 이제 젊어 보인다고 하면 아주 좋아하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하면 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늙어 보이느냐? 난 아직까지 젊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나이가 젊 남자들은 동양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 보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하면 다 싫어하지만은 동양 남자 중에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 옛날 예의를 아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연로하신 어른으로 보인다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미국에 사는 동양 남자들 중에는 그러한 예의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그 나이에 대한 관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장유차서라고 하는 것이 유교에서는 윤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윤리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은 붕괴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붕우 신이 붕우라고 하는 것은 친구란 말인데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사실은 이것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별로이 중요한 윤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문화에서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문제는 자기 개인의 힘으로서 개인이 해결해야지 친구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현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 중에는 이 붕우 신의를 무의식적으로 이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 봤는데 처음 이민 온 사람인데 그 하소연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 와서 사니까 친구도 소용이 없더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친구들이 아무 도움도 주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친구가 도와준다고 하는 일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뭐를 사소한 것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은 무슨 큰 것을 가령 특별히 금전 문제 같은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빌린다고 하면은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것이지 친구 간에 돈을 빌리고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구 간에 돈을 큰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 잘못되어서 이제 고리대금으로 이제 변하기도 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봤고
고리대금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실패를 하는가 하겠지만은 상대방이 미국 풍습을 잘 알고 또 미국 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고리대금을 얻어가가지고 떼먹어버립니다. 떼먹어버리지만은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을 딛는 사람은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그것이 미국법에서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 하다가 돈을 띈 사람들도 보곤 했습니다만은 이 붕우신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유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지만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친구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구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다음은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할 때에서는 덕인데 이 덕은 사실은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를 잘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덕의 원래의 뜻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자의 덕이라고 하는 한자의 원래의 뜻은 힘입니다. 특별히 왕이 통치자가 힘으로서 통치를 할 때 그 통치하는 힘 그것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덕으로 왕이 윤리적으로 통치를 하면은 그것이 덕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은 문화라고 할 때 쓰는 문인데 이 유교에서 문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인간 사회에는 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력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망하고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예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교는 사회 윤리냐 종교냐고 하는 문제가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그럼 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교는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교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사회 윤리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유교도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교가 사회 윤리냐 종교냐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종교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을 기초로 하는 인생의 형식이다, 생활의 형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대개 하나님이든지 신이든지 귀신이든지 그렇게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이 없어도 종교가 됩니다. 가령 불교를 예를 들면은 부다가 처음 깨달았을 때, 깨달음을 받았을 때 부다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없고 사람이 깨달으면은 사람이 이제 이 육체적인 형식은 다 떠나고 인간의 실질적인 실체, 인간의 실체적인 실체는 그것은 힌두교적으로 말하면 아트만인데 이 아트만이 결국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인 아트만 브라만과 꼭 같은 것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 세계가 니르바나의 세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신이라는 것도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사실은 허상이고 실질적인 세계는 니르바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고 부다가 말하는 불교에는 신도 없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것인데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는 아트만이다. 물론 부다가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은 힌두교적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아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의 실체,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 그것이 궁극적인 관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신이나 하나님이나 상제나 그런 것이 없어도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종교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유교의 궁극적인 관심이 인간의 사회적인 윤리,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는 신이 없어도 유교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유교에도 초자연적인 신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의 인간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유교는 주로 사회윤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은 공자 자신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에도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10세기 기원전 10세기 때부터 중국에는 그 천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하늘천자 천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럼 하늘이 무엇이냐? 하늘은 땅과 계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계속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결국은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산다. 근데 그 귀신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상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은 위란 말이고 제는 황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황제라.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그것이 누구냐고 알겠지만은 우리 조상들 중에서 제일 처음 조상이 상제라는 것입니다. 이 상제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가 기원전 10세기에 말하자면 중국어 토속 종교인 것입니다. 공자가 유교를 시작할 때 이 토속 종교를 전념 무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토속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속 종교 위에다가 윤리를 사회 윤리를 말을 하고 그것을 유교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토속 종교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사회 윤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이러한 토속 종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경전들을 보면은 거기에 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늘은 상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어느 모로 보든지 이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교와 그 사회 유교는 주로 사회 윤리를 말하는데 그럼 유교에서 말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를 잠시 이야기를 하고 이 유교에 대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유교가 생겨난 그 공자 시대는 중국이 농업 시대입니다. 농업 시대에 이 유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공자가 말하는 유교가 말하는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농업시대의 사회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와 현대 생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교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유교가 말하는 유교 철학 속에서 그 이치에 맞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제도가 다 변했기 때문에 유교 제도가 그대로 현대사회에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 시대의 그 사회 윤리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 윤리이기 때문에 첫째로 가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실력자가 나와서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의 신하들을 전부 대신으로 만들어가 나라를 세우면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자꾸 이렇게 나라는 한 나라가 많아는 또 다른 나라가 생기고 또 다른 나라가 생기고 하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족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가족은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가령 미국에서 템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전자회사에 그 전자과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취직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가족들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가족이니까 한 번씩 방문도 오고 또 여기에 있는 가족이 거기에 방문도 가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관계는 자꾸 자꾸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족 관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은 옛날 농업 시대에는 죽으나 사나 그 농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농토를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대가족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는 아직까지도 좀 옛날 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주를 떠난 지도 벌써 오래 됐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살았는 것보다도 필라델피아 살았는 것이 더 오래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경주도 지금은 많이 변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때만 해도 이 대가족 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대가족 제도를 지키고 한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대가족 제도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8 generation, 8 generation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령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또 아들이 또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게 한 제너레이션이고 또
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그 투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덟 제너레이션까지가 한 집안에서 사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 아이가 아들이 나면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할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면은 여자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옵니다. 요사이는 결혼을 해봐야 핵가족이라고 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살지만은 옛날에는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농토 중심이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해도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와야 그 농토에서 생기는 곡식을 먹고 살지 어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은 아들은 어렸지만은 신부는 나이가 좀 들었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나이 어린 신부는 다리고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초립동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린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은 그것을 초립동이라고 합니다. 그 초립동이가 장가를 가면은 신부는 그래도 최소한도 16살 정도는 먹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아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며느리를 보는 것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가족이 많아야 그것이 노동력이 많아집니다. 노동력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고 그래야 곡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부는 좀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노동력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어릴 때 장가를 보내고 그 이제 신부는 좀 나이 든 노동력이 있는 또 생산력이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한 집안이 8세대 8th generation이 한 집안에서 사는 그러한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3 generations, 3세대가 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보면은 그 이제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러면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집안에 보면은 칭조 할아버지까지 4대가 사는 그런 집안도 있지만 그건 좀 드뭅니다. 그 다음은 칭조 할아버지의 앞에는 고종 할아버지인데 고종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그런 집안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8세대가 한 집안에 같이 산다고 하니까 그 고종 할아버지 외에는 고종은 또 뭔지 그거는 저는 촌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결국 그 촌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형제는 삼촌이고 삼촌의 아들은 사촌이고 또 사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것은 육촌이 되고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 촌수를 멀어지면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에이트 제너레이션까지도 이렇게 같이 사는 집안에서는 그것이 촌수가 그에게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할지면 그러한 집안에서는 벌써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3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30명이 되니까 촌수가 11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15가지 촌수가 있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형이 장가 가면 형수가 되고 동생이 장가를 가면 동생 마누라는 재수가 되고 내가 장가를 가면 처갓집 부인의 형제들은 처남이 되고 또 처제가 되고 처형이 되고 그래야 삼촌의 부인은 백모고 또 삼촌 중에서도 큰아버지는 백부고 작은아버지는 숙부고 숙부의 부인은 숙모고 그저 이렇게 그 몇몇만 그렇게 우리가 존수를 알고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고 하지만은 요사이 또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서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인터넷에서 신문 같은 걸 읽으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설날이나 추석에 명절을 당해서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은 촌수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미리 좀 촌수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향에 가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기사도 보긴 했는데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대가족 제도가 돼서 이렇게 촌수도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늙은 사람에 대한 노인에 대한 존경심도 여기에서 생겨나고 그래서 이 사회 윤리가 이러한 대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노인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